호이맨 칼럼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는가 1. 오늘날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특히 이단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인수가 많은 교단들은 교단 헌법을 기준으로 이단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말세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선택된 사람들조차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단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단에 대한 호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 독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독을 마셔보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이단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이단임을 확정하고 정죄한 다음 나와서 다시 다른 이단에 들어가고 그것이 이단임을 확정하고 정죄한 다음 나와서 또다시 다른 이단에 들어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유혹해도 그런 유혹에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사단은 순수한 이단을 만들어낼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단은 늘 가장 좋은 진리 가운데 섞여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 방면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또 한 방면으로는 그들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단들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단을 접촉하지 않기를 배워야 하며 이단을 피하고 거절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조심스러운 사람만이 위험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쉽게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이단을 검증하는 10가지 표준. 우리는 이단을 시험할 수 있는 10가지 검증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어떤 단체에 진리가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단이 있는가가 문제라는 것이죠. 만일 이단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소량의 독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운 가루 속에 약간의 누룩만 있어도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단은 전문적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단을 분별하고 분석하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단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 10가지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10가지 검증 방법을 알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성경의 권위에 관하여. 이단의 첫 번째 항목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는 다 성경을 표준 삼아야 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즉 표준으로 삼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1차 계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계시가 반드시 1차 계시인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표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중하게 여깁니다. 개신교는 성경 이외의 많은 부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그들이 만든 교회 헌법을 기준으로 이단을 감별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더해진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도 그들의 말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릇 자기의 말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움직이십니다. 2차 계시, 3차 계시는 반드시 1차 계시인 성경과 일치되어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외에 어떤 것을 권위로 삼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2.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이단의 두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 위에 처음으로 교회가 산출된 이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공격하여 왔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사단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인격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째로 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셋째로 주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이시며 넷째로 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다섯째로 주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여전히 사람이시자 또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하나님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이단은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서 하나만을 인정할 뿐 나머지 하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 한 항목만 말살해도 그것은 이단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성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사람의 잘못된 이해는 어떤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어떤 것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만은 엄격하게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대다수의 이단이 모두 그리스도의 인격을 공격해 왔습니다. 1세기 말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예수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단지 영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영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하나님보다 아래이고 천사들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셨는데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한다면 그건 역시 이단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과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을 분리하거나 또는 땅 위에서 사람이셨던 예수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오늘날 하늘 위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이신 예수를 나누려고 하며 사람이신 예수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인 사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만일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가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을 수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들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신원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단이지 성경 해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인격을 분리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주 예수님의 인격을 나누고 파괴시킵니다. 3. 사람의 죄에 대하여 이단의 세 번째 항목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단수죄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범한 죄의 행위들입니다. 복수죄이죠. 이 두 종류는 성경 안에서 다 죄이며 다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어떤 교리도 이 두 가지의 죄의 사실을 뒤집는다면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사람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하라고 하고 혹은 과학으로 사람의 신체의 내분비를 연구함으로 사람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크리스찬 사이언스나 여호와의 증인 등입니다. 이들은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구속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며 또한 구주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공허하고 황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뒤집는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4.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하여. 이단의 네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의 역사, 곧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이 한 가지 일에서 사람은 사단의 지시를 받아 생각에서 다른 길로 가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역사를 뒤집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가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순교의 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파멸시킬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인을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십니다 혹 저기 계십니다라고 하여도 믿지 마십시오. 24장 24절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원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